시티 더샵 4차 분석합니다. 전주입니다. 전주, 전라북도 전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는데요. 전주 에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이고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17번지입니다. 최고 30층 5개동 576세대고요. 특별 공급은 222세대, 일반 공급은 354세대입니다. 전용 84, 101, 110, 124, 141, 161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5월 24일이고요. 특별 공급일은 6월 3일, 일반 공급 1순위는 6월 4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2일, 중복 청약하면 안 되죠. 계약은 6월 24일에서 27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요. 전주, 전북 거주자는 19세 이상 성년자거나 결혼한 미성년자가 대상인데 경쟁 시에는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아마 전주시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1년 걸립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부담스러워? 아닙니다. 이게 왜 10년이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데 재당첨 제한 10년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 아파트입니다.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전주 에코 델타 시티가 어딜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익산 JC. 익산 JC고요. 여기 완주 JC. 완주 IC. 완주 IC가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여기 호남 고속도로고. 전주 산업 연구소 단지도 있고요. KTX 전라선. 전주역이 여기 있네. 중 여기 있고 에코 델타 시티가 여기군요. 여기 에코 델타 시티 여기입니다. 자, 여기 한옥마을 있네. 제 옛날에 놀러 갔던 기억도 납니다. 한옥마을 있고 버스 터미널 있고 롯데백화점 있고 이쪽이 전주의 중심가네요. 그렇죠? 중심가고 북쪽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입니다. 에코 델타 시티 이렇게 생겼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안 오니까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차고요. 에코 델타 시티, 보이시죠? 여기가 4차, 4차. 여기가 1차, 2차, 3차. 입주 연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에코, 점선 보이시죠? 에코 델타 시티가 이렇게. 딱 에코 델타 시티인데,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 있고, 그쵸? 이쪽이 중심 상업 지역이네요. 1차가, 위치는 좋은데, 입주 연도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 택지지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84A, 110, 124, 161이 4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84B는 101, 141은 타워형인데, 물량을 생각해보면 84A가 주력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84A를 청약을 하시고요. 뭐 자금이 되고, 좀큰 평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중대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가야죠. 84A 305세대고요.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알파룸도 안에 있네. 현관 옆에 현관 창고도 있고요. 알파룸도 안에 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화장실 2개, 방 3개. 전형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구조이고요. 침실에 욕실, 여기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가장 안정적인 구조도 가장 잘 빠진 84A입니다. 당연히 주력 평형이 되겠죠. 84A 청약하십시오. 84B는 타워형이고요. 101도 타워형. 110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110은 여기 또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지하 1층에 1층입니다. 1층 한 세대인데 1층이 선호도가 낮으니까 1층은 이렇게 기본 아파트를 주고 지하에 알파룸하고 계단 내려오면 화장실하고 알파룸이 하나 더 있다. 당근은 좀 좋습니다. 1층에 당근을 줬다는 얘기고요. 124 4베이 판상형 구조, 141, 141도 1층에 2세대, 2개 세대는 이렇게 지하 공간을 하나 줬습니다. 멀티룸. 계단 내려와서 화장실 있고.
그렇죠? 1층입니다. 1층. 그래서 고층이 싫다, 1층이 좋다 하시는 분은 또 이런 또 지하 공간을 활용한 이런 아파트 선택을 하셔도 좋겠죠. 참고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161도 1층에 두 세대는 이렇게 공간을 줬습니다. 지하에. 단지 배치도 보면 뭐 무난하게 나왔네요. 여기가 남쪽, 이쪽이 남쪽이네요. 남쪽. 그러니까 남쪽, 거의 뭐 남향에 가깝고요. 요거는 남동향, 요쪽은 남서향, 남동향, 남동향과 남서향 또는 일부는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도 있습니다. 84A가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주황색, 이런 게 84A입니다. 남향과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남서향, 남동향으로 주로 84A는 구성되어 있고, 1602호의 요 2호 라인, 요런 거 좋네요. 여기, 1601동 2호, 3호 라인, 이런 게 노향이 되겠습니다. 중간 라인이 난방, 결로 현상도 예방이 되고, 에너지 효율도 좋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옵션. 가격 정보 보기 전에 옵션부터 보면, 발코니 확장 594만 원. 와, 저렴한데? 체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스템 에어컨 6대 980만 원 선택하셔야 되고요. 가전제품은 비추천. 붙박이장 480만원, 침실 2 붙박이장 223만원, 73 붙박이장 264만원, 요거 선택해야지. 선택. 현관 중문 선택 223만원, 나머지는 개인 취향이고요. 마이너스 옵션이 있네. 마이너스 옵션은 입주할 때 인테리어 안 하고 본인이 인테리어 싹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면 1778만원 할인받고 실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바로 인테리어 공사 개인이 해야 됩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선택을 하시고요. 현관 중문까지 선택을 하시고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셔도 됩니다. 분양가 정보 한번 볼게요. 84A, 84A가 주력이라고 했죠. 305세대 4억 3790만원. 3.3제곱미터당 1327만원인데 20층 이상으로 여기 1층짜리는 지하에 방 하나씩 더 줬죠. 창고 하나 더 줬습니다. 1327만원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저렴한 건 알겠는데요. 에코시티 4차가 2027년 입주 예정이니까 연도수를 감안해서 보면 되겠다. 그렇죠? 1차가 입지는 좋긴 한데 2018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8년에 입주한 에코시티 더샵보다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2차는 1682만 원, 점점 올라갑니다. 2차가 2018년, 3차는 2019년 185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죠.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코리나 전주 에코시티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2천만 원 넘었고요. 기타 뭐 분양가는 의미가 없으니까 전국 평균은 의미가 없고 새 아파트를 감안해 본다면 2천만 원 정도인데 와 30%, 40% 정도 저렴하죠. 40% 정도 가격 경쟁력이라면 해볼만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전주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청약 요건만 된다면 무주택이고요. 청약 요건만 된다면 무조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전주에 얼마 만에.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요.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미분양은 28호.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네요. 자, 종합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뭐 전주라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과 비교해 보면 3점 이하로 내려와야 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택지지구고 가격은 5점 줬고요. 교통은 뭐 3.5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학교, 브랜드는 뭐 더샵이니까 5점. 쾌적성 괜찮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별 4개 줬고요. 청약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계시는 분들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하겠죠?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